모로코가 갖고 있는 자연, 그다음에 풍광, 그리고 날씨, 그리고 옛스롬이 간직되어 있는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비공식 작전을 찍기에 너무나 최적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제작진과 모로코 정부와 잘 협정을 맺어서 특별기 전세기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무사히 2차에 걸쳐서 나눠져서 모로코에 입성할 수 있었고 그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맑고 시원하고 거침없이 찍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가시거리가 늘 펼쳐져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의 인물과 같이 담아내자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저의 모로코의 첫인상은 좀 편안했어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품격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인물이 어떤 위기나 불안한 상황일 때는 아름다움보다는 황량하고 삭막한 어떤 그런 배경 속에 두었고, 따뜻하고 화해하는 공간일 때는 너른 대자연 속에서 인물을 융화시키면서 그 이야기와 감정이 잘 융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랍어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A4용지 한 장짜리 대사인데 그냥 아, 꺼, 야, 이, 요, 우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써있는 글자를 깜지 같은 걸 그냥 외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드로트 딥로마시맨 코리아! 베이루트, 납치, 피라, 레바논 그런 뭘 지루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 영화의 반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는 위트와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어떤 인간 군상들의 이것들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뭐가 연관 해시태그들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지 않고 이 영화를 맞이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즐겁게 관람을 하시지 않을까. 일단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레바논에서 올라탔다. 외교관과 대했다는와. 뭐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현지의 택시 운전수. 그들의 임무와 라치された 인질의 구출. 너는 빠져 나와라. 새끼야, 새끼야! 뭐야? 하다시대 危険すぎるミッションの行方は、ランサム非公式作戦。